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분들이 이렇게 놓은 민주주의 성과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. 평화 시위 보장하라. 평화 시위 보장하라. 평화 시위 보장하라.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에 있어서 더 이상의 저희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. 이와 같은 진압 방법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은 화를 더 돋구는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로 그냥 나와주세요, 그냥. 아이. 저희 연습할 때 팬 던지고 있을 때 어떻게 빼낼지 연습했다고 말합니다. 우리 강하게 묶읍시다.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드리고 데리고 간 사람들 예. 끌고 나간 사람들 제 눈앞에 다 확인시키세요. 그럼 저 같이 나갈까요? 몇 사람이 힘들어. 걸려갔습니까? 몇 사람 데리고 나가지 당신들이 알지 내가 알아요. 지금 연행된 건 네? 없습니다. 풀어줬습니다. 예. 안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. 민주주의 지팡이에요 그게. 폭력은 누가 썼는데 누가 보고 맨날 폭력이라 그래요. 가져간 사람들 그 딸을 끌고 가는 게 어딨어요?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못 끌고 간다고!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! 개돼지도 그렇게 못 끌고 간다, 인간들아! 어? 내 자식이야, 광우병 쇠고기 먹게 생겼는데! 가만히 있으라고! 당신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! 빨리 나가! 팔 잡아! 내려놔! 연행하지 말고! 나와라, 이거!